네, 저는 순천향대학교 전기공학과 4학년입니다. 전기기사 자격증은 공기업 취직할 때 가산점이 붙어 취업할 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저는 한국전력공사나 동부전력 같은 전력계통 공기업을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제가 전기기사 공부한 시간은 거의 6개월 정도인데요. 전기기사가 다른 자격증보다 과목수도 많고 내용도 어려우니까 공부하다가 도중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열심히 계속 하다 보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전공자분들은 전공자보다 처음 시작할 때 힘들 수도 있어요. 배우라 강의, 인문이론을 빼먹지 않고 잘 들으시고 공학용 계산기 숙달만 된다면 훨씬 수월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합격에 대한 간절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넷 강의를 선택한 이유는 강의 듣는 도중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강의를 멈출 수 있고 무엇보다 헷갈리거나 기억이 안 나는 부분도 언제든지 다시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아서 인강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보통 인터넷 강의는 강의할 때 로봇처럼 딱딱하게 강의하는데 배우락은 강사님들이 학생들과 소통하는 하려고 하는 모습이 전 좋았어요. 그래서 마치 강의 들을 때 실제 강의실에서 강의 듣는 느낌이 좋아서 집중이 잘 됐던 것 같아요. 저는 필기 과목 중에 전자기하기 가장 어려웠어요. 처음 공부할 때는 이해도 안 되고 공식도 외울 게 너무 많아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역시 반복이 답인 것 같습니다. 강사님이 중요하다고 필기해 주신 부분을 계속 외우면서 기출문제를 계속 풀어가다 보면 어느새 이렇게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다 보이게 된 것 같아요. 추가로 추천하고 싶은 공부 방법은 실기 준비할 때 90년도 출제됐던 문제까지 다 풀어보는 것을 추천해요. 제 주변 전기기사 공부한 친구들과 선배의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요새 90년대 실기 기출에서 비슷한 문제를 많이 출제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윤선만 강사님의 특징은 길게 외워야 할 것들을 쉽게 외우는 노하우를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강의에서 알려주신 암기 팁들이 쉽게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강장규 강사님은 어려운 과목들을 이해가 잘 되게 진짜 잘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전자학이 제일 어려운 과목이지만 이해가 잘 되도록 풀어주신 서명을 반복하여 합격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원호 강사님은 온라인 강의지만 학생들과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황민욱 강사님은 설비 기준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핵심들만 잘 집어주시는 것 같아요. 설비 기준 책을 보면은 외울 것들이 진짜 끝도 없는데 많은 내용을 외우는 수고를 덜게 되더라고요. 제가 필기 합격하고 나서 곧비 나버려가지고 술을 2주 넘게 마시면서 놀았어요. 정신없이 놀고 나니까 실기시험까지 시간이 너무 빠듯해서 거의 반 포기 상태였습니다. 근데 발등에 불 떨어져서 공부를 부랴부랴 하는데 생각보다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저에게는 이때가 슬럼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공부만 하는 생활을 두 번 다시 할 자신이 없어서 무조건 한 번에 붙겠다는 생각으로 남은 짧은 시간 동안 죽을 듯이 공부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목별로 학습 방법도 중요하지만 합격하겠다는 간절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전기기사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